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은요, 문제 자체가요, 좀 공부할 때는 조금 단순할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보셔요. 자, 1번요.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등기담보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죠? 설정자가 소유자고요.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뭘 한다? 수익하죠? 수익하니까 여기서 뭐를 취득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자, 귀속청산이죠? 귀속청산 우리가 한번 통제하죠? 통제한 청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됐다. 그러면 그 청산 절차를 다시 마치죠? 다시 마치면 다시 뭐가 됐다? 유효가 된다. 아까 우리 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무효이죠?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무자 등은 누구누구를 얘기하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래서 모두에 대해서 통지해야 되죠?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 배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뭐는 할수 있다? 약정은 할 수가 있다. 약정은.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약정 자체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실제로 거장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뭐죠? 증의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요, 후순위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요, 약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53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잘 봐요. 여기 1억이라고 돼 있죠? 빌리면서. 빌리는 것을 말한다?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죠? 공사 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X 건물이죠, 건물. 건물 시가가 얼마죠? 5억이죠. 5억인데 1억을 빌렸으니까 차익이 얼마예요? 4억이죠? 4억.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억, 건물이에요. 또 저당권을 설정해 주다면 다음.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또 2억 빌렸네요. X 건물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명의 등기를 줬다. 자, 그럼 이걸 보면요. 자,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랬죠. 그러면 자신의 X 건물, 그러니까 갑이죠. 이 갑이요. 갑은요,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리면서 여기서 뭐를 했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여기서 지금 5억짜리네요, 이게요. 그리고 다시요, 여기 병. 병으로부터 얼마를 빌려요? 2억을 빌리면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네요. 1번은 저당권이고, 2번은 뭐다? 2번은 뭐예요? 양도담보죠? 그러니까 여기 방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근데 여기는 선순위를 2개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럼 청산금 정할 때 5억에서 1억, 2억을 빼면 얼마죠? 2억이죠, 2억. 2억이 청산금이죠? 이건 선순위고, 이거는 여기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하죠? 전부 변제하면 어때요? 저당권을 소멸하죠? 알겠죠? 저당권을 말소 등기, 갑은요,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죠.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죠. 이걸 혼동이라 이렇게 혼동이요. 3번은요. X 건물이 멸실이나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봐봐요. X 건물이 멸실이나 훼손이 되죠. 멸회공이죠. 멸실이나 훼손되면 우리는요. 가등기담보는 뭐로 본죠?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저당권은 우선 배제권과 뭐가 있어요? 물상대위가 있죠. 물상대위요. 그래서 이거 멸실 훼손되면은 여기서 뭐 한다? 만약에 보험금이 나오죠? 이 보험금에 대해서 뭘할수 있다?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물건이 멸실되면은 원칙적으로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죠. 양도담보권 원칙은 소멸하지만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 돈 빌려준 것은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죠.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물상대위 할수 있고 소멸하지만 물상대위 하면은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뭐는요? 여기요? 채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건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죠. 우리가 경매가 되죠? 정의에게 매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경매가 되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유는 전부가 다 뭐를 한다? 소멸하죠?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소멸한다.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선의의 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로지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병이. 알죠? 선의의 병, 아 선의의 무, 무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무가 소유자. 제3절은 선의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 또 나왔죠?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랬죠. 빌려주고 뭘 한다? 소비대차다 이 말이죠.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어때요? 가담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을소유 부동산이죠. 자 봐봐요. 을소유죠. 을소유가 지금 얼마짜리죠? 3억짜리죠. 그런데 얼마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어, 갑은 좀 얼마를 빌려줬다?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억을 빌려주고 여기서 가등기랬네요. 그럼 가등기 담보네요.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3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야? 청산금이 2억이죠. 2억 원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2번, 1번요.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뭐를 한다? 통지해야죠. 변제기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를 통지한 후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2번 틀렸죠? 3번 을은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청산금을 말할 수 있다. 확정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청산금을 확정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여기요. 청산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청산금 실행 통지가 뭐예요? 2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2개월의 청산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등기라면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본등기를 했다 갈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알겠죠?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에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가등기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또는 인도채무 가등기에게서는 본등기라든가 그러면 양도담보의 경우는 인도채무의 이행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요. 갑은 을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기 을이고 여기 지금 갑이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죠? 가등기 담보권이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제3자가 경매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담보권은 무조건 경매가 되면 담보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담보권은 무조건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 3번은요.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4번 엑스토지의 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후순위가 나죠. 후순위 3대 원칙. 후순위는 언제요? 청산 기간 내.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한다.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여기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갑은 가등기와 본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강제경매가 됐다.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언제나 뭐가 된다? 말소 소멸하죠? 언제나 소멸해. 무슨 기준이다? 말소 기준권리. 언제나 소멸해.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은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가등기 담보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자 56번은요. 공사대금 채무 된다 안 된다? 공사대금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만 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그러면 청산금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칙을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수칙을 누구한테 간다? 채권자한테 간다. 가등담보의 채무자는요 봐봐 이게 문제죠. 귀속청산하고 처분청산 중 선택은 아까 누가 한다고 그랬죠? 채권자가 간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한다고. 채권자가 하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 봐봐. 채무의 변제하고 잘 봐야 돼.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동시행이라고 했지 아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청산금 지급 의무와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미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이게 동시이행이란 말이지. 청산 절차가 종료됐을 때 여기 가등기담보에서 채무 변제 이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고요. 가등기 말소 이건 종된 권리죠. 이런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동시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알죠?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 될 수 없다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을 때 동시행이라니까. 이것을 조심하라고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 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봉청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네요. 봐봐. 여기 이 사람 지금 누구예요? 담보 가등기가 기준이죠.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 누굴 얘기해요? 이걸 후순위라고 그래. 이걸 후순위. 후순위는 3대 원칙이 있다. 언제?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담보를 무조건 뭘 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OX 그렇사하지만 틀렸다고.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말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할 때 여러분요, 우리가 실행통지할 때 청산금을 정하죠? 그럼 청산금 정할 때 선순위를 포함해? 후순위를 포함해?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니까 후순위는 후순위 채권은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든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누구만 포함한다? 선순위만 포함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2번. 자, 요 갑은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액수절 빌려준이 뭐라 한다? 빌려준을 소비대차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빌려준 소비대차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 액수토지 시가 1억 원짜리네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을의 것은요, 이 을의 것이 1억이죠. 그럼 빌려준 돈은 얼마죠? 갑이 빌려준 돈은 천만 원이죠. 어디가 더 크죠? 1억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저당권이 그럼 가등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 청산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변제 또 나왔네. 채무 변제 주된 권리죠. 가등기 종된 권리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뭐가 동시행이다? 청산 절차 종료. 그만 딱 알고 있어.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청산금의 지급과 가등기간 본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 청산 절차가 종료가 동시행. 변제하고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 본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무효이다 맞죠?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기간 지나기 전 그러면 돼 안 돼. 청산기간 권리를 양도해. 후순위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대항할 수 없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은 안 돼. 청산기간이 지나야 돼. 몇 개월? 2개월.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하기 병이 누구죠? 병? 후순위네. 후순위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언제?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나면 안 돼. 알겠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이렇게.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무조건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여기 29회. 자, 보시면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한테 1억을 빌렸죠. 자신의 액수토지 3억이죠. 여기 3억 을 얼마를 빌렸다? 갑한테 1억을 빌렸다. 어디가 더 커? 3억이 더 크면 가담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가등기 했다. 그 다음 병
병은요 사형수가 된 그 다음에 구후병은 엑스토지를 어른 가부로부터 이름을 빌면서 자신을 양도함으로 제공하고 가부명의 소유권이 맞았다. 구후병은 엑스토지를 사형수가 된 을과 을하고 을 아 을하고요 을하고 이 병은요 임차인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냥 가등기다 이렇게 재는 거 봐봐. 여러분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월세를 받아먹죠. 이 갑은요 월세를 받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청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1번 갑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병에게요 임차인에게 임료상당 임료가 뭐죠? 과실이죠. 과실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1번 틀렸죠? 자 2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병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죠. 그래야지 건물을 인도해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은요 을이 피담보 채무의 이행지체 을이 이행지체 받았을 때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엑스토지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을 항상 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갑의 양도권은 소멸한다. 왜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밑에 누가 있어? 밑에 임차인이 아까 있었죠. 임차인이 있었죠. 그럼 임차인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갑의 선의의 정에게 엑소토지면 선의의 정에게 그럼 선의의 정은 뭐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을은요 정에게 등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우리가요 혼동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기 밑에 아무도 없으면 소멸하고 자기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죠. 1번 우리가 아까 가등기 담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등기부상 표시 아니단 말이죠.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의사표시를 야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어? 오 나 매매계약하고 오 손해보전점 나 돈 빌려주고 오 담보 가등기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이 말이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 없어도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자 3번은요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거죠. 선순위가 있으면 포함하고 후순위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순위는 포함한다. 정확하게 돼 있죠. 선순위는 포함한다 이렇게.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순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4번 통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된다. OX 아까 말했죠. 한번 통지한 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어떻게 평가한다? 주관적으로 평가하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러면 지구상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평가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됐을 때 우리가 코로나 가지고 예방주사 맞았어. 공짜로 맞았잖아요. 알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다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알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객관적으로 얼마다 이거는 뭐 금값은 조금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5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을 우리가 언제부터 채권 과실추권이 채권자한테 기소한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청산 절차 종료 후 알겠죠? 청산 통지 후가 아니고 청산 절차 종료 후라고 되어 있죠. 종료 후 이렇게 청산 절차 종료 후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이죠. 차용금이니까 뭐예요? 소비대차죠. 자신의 X금은 시가가 2억이네요 그래서 을은요 여기 2억이네요 여기서 갑한테 얼마를 빌렸죠? 항상 이걸 써야 되는 게 여기서 갑을 가보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잖아요. 알겠죠? 등기해서 갑명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뭐다? 양도담보죠. 1번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이죠. 화재보험금 여기서 우리가 말했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죠.
우선 면제 물상대위가 있죠? 여기 대해서 뭘 한다?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갑은 갑은으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병에게요? 그러니까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만 청산 절차가 이 사람은 언제 소유해야 한다? 청산 절차가 뭐가 돼야 돼? 종료. 종료가 돼야지 소유자죠. 아직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설정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갑은 담보권 실행권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되죠. 아까 우리 나왔었죠. 왜냐하면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가져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병이 여기 봐봐요. 임료가 뭐죠? 임료가 과실이죠. 과실을요 청구한다는 말은 과실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과실의 취득은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하는 것이고 설정자 누구? 을이. 을이 하는 것이고 종료되고 난 후는 호는 누가 하는 것이고 뭐죠? 양도담보권자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거죠. 갑이. 알죠? 갑은요 그래서요 여기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갑이 X건물에 X건물 선의의 정의에게 등기해줬죠. 등기 선의정 그러면 정의 소유자가 됐죠. 정의 소유자고 더 이상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을도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요 정의에게 소유권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누가 소유자다? 정의 소유자고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의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을의 것을요 을의 것을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요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지금 누구한테 팔았죠? 갑이요 정한테 팔았죠. 정은 누구다? 선이죠. 그럼 정이 소유자가 돼.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정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요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매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를 무조건 뭐 한다? 소멸한다.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 그렇지 않죠. 이러면 우리가 채권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아는 거지. 어떻게 요 가등기의 원인 증서가 뭐예요? 가등기 원인 증서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알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죠? 3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 무슨 규정? 강행규정. 청산기간 권리를 양도했다.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 그럼 두 번째 나왔죠? 자, 가등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당사자의 의사표 실에서 간다. 5번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 말이죠. 이 말. 이게요 사학이죠. 빌린 돈은 6억이에요. 빌려준 돈은 6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미달이라고 그래. 물건의 가격이 채권에게 미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산금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 이렇게. 자, 요 작년 거죠?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해산했어. 그걸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2번은요,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공사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뭐만 된다? 소비대차만 된다.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 봐봐. 담보 가등기는 종된 권리예요.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예요. 종된 권리와 주된 권리 함께 양도해야 돼. 함께. 우리가 이러면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여기요, 왜죠? 가등기 담보권은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단 말이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아니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맞죠?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맞다. 아시겠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럼요, 담보 가등기 권리제는 뭘 할 수 있다? 경매. 담보 가등기 권자죠. 누구 다 채권자죠? 채권자는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경매라든지 귀속청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이걸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라고 한다? 그럼요, 여기 봐봐요. 가등기 담보권인데요.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뭐죠? 그 감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먼저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다섯 이걸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가? 알겠죠? 문제가 뭘 묻는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풀이를 혼자서 문제를 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특히 이 가등기 담보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부동산 실명법, 집합건물법, 그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융사 있죠? 이 특별법에 관한 것을요, 여러분들이 좀요 10년치니까요, 좀 열심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요, 일단은요, 좀 빠르긴 한데 뭐 다른 거 하기가요 애매해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